안녕하세요. 픽서엘입니다. 오늘은 보전초보 탈출 시리즈 13화에서 다루었던 반분할법의 확장판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반분할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더 실무에 가깝게 시뮬레이션을 해볼 거고요. 전압과 저항 측정을 이용한 트러블슈팅 방법, 뿐만 아니라 직렬 회로에서 전압 강하 현상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고장을 야기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분량이 좀 많겠는데요. 지난 영상이 나간 후에 몇몇 분들이 멀티미터를 이용하여 필라멘트가 끊긴 전구를 찾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계측 방법부터 자세히 설명하면서 오늘의 보전초보 탈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13화에서 이런 직렬 회로를 다루었죠. 20개의 전구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였습니다. 이 회로에서 건전지는 1.5V짜리고 4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 총 배터리 전압은 6V가 됩니다. 그리고 전구의 저항은 개선하기 쉽게 1Ω으로 설정했어요. 이제 스위치를 올려보죠. 1Ω짜리 20개의 전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 합성 저항은 25Ω이 됩니다. 전압에 비해 저항이 크기 때문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작아서 스위치를 올려도 전구의 불이 아주 아주 희미하게 밝아집니다. 별로 티가 안 나네요. 각 기수의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직렬로 연결된 각각의 저항에서 전압 강하가 발생합니다. 이제 20개의 전구 중에 필라멘트가 끊긴 전구를 삽입한 후에 다시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건전지의 플러스 극과 연결된 전구들의 터미널에서는 전압 강하 없이 6V가 측정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는 이 전체 회로가 열린 회로, 개방 회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로가 닫히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전기가 흐르지 못하겠죠. 전류가 없으니 저항에서도 전압 강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찍어도 연결만 되어 있다면 6V가 측정되는 것이죠. 각 전구의 입력과 출력단의 전압을 차례대로 측정하다 보면 세월 다 가겠죠. 그래서 그 회로의 반을 분기에서 측정하고 그 나머지 회로를 또 반으로 분기해서 측정하는 반분할법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13화에서 설명드렸습니다. 13화 못 보신 분들은 바로 보고 오세요. 이런 직렬 회로는 저항 측정 방법으로도 타버린 전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전선을 파워 소스로부터 분리하고 스위치를 내립니다. 그리고 멀티미터를 저항 측정 모드로 설정합니다. 정상일 때는 약 25옴이 나오겠죠? 필라멘트가 끊긴 전구를 삽입하고 저항을 측정하니 0옴이 나옵니다. 멀티미터에 OL이라고 표시되면 좋겠지만 여하튼 0, 5옴이라고 표시되는 건 회로가 어딘가 열려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허송 세월 보내기보다는 반분할법을 이용해서 신속히 고장난 전구를 찾으면 되겠죠? 산업기계의 제어 회로는 병렬 회로와 직렬 회로가 복합적으로 또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구 20개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는 없지만 유사한 회로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조작이나 작동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을 여러 개의 스위치나 계전기 또는 릴레이 접점들을 직렬로 연결해서 구성하기도 합니다. 대개 유럽에서 온 장비들의 이런 안전 조건이나 기동 조건들이 조금 까다롭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 전기 회로를 제가 비슷하게 시뮬레이터로 꾸며보았습니다. 시간 좀 걸렸어요. 회로가 조금 복잡해 보이죠? 이 회로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짜잔, 어때요?
전선 색상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린 블링블링한 핑크색 전선에 집중할 거예요. 기동 스위치를 올리면 전구가 점등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위치를 올려도 전구가 점등되지 않는 그런 고장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우린 멀티미터로 핑크색 직렬 회로에 구성된 각 접점들의 전압을 측정해서 닫히지 않은 접점을 찾아내면 됩니다. 이는 앞에서 보았던 20개의 전구 중에 타버린 전구를 찾는 방법과 동일해요. 차례대로 이렇게 측정하면 되겠죠? 아니요, 실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릴레이나 스위치, 계정기들이 이렇게 이쁘게 한 군데에 모여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장 캐비닛을 빙글빙글 돌면서 계측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계측 횟수를 줄이는 것이 트러블슈팅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우린 이런 상황에서 반분할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회로의 반을 분기하고 또 분기하고 분기하고, 이 릴레이의 접점이 닫히지 않았죠. 이 스위치가 오프되어야 하는데 온 되어 있던 것이 문제였네요. 그런데 스위치를 내린 후에도 전구는 점등되지 않습니다. 제어계통에서 고장이라는 것이 늘 이렇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이 많죠. 나머지 회로도 반분할법을 이용해서 전압을 측정하여 열린 접점을 찾으면 되겠죠. 핑크색 전선이 NC 접점의 커먼 터미널에 연결되어 있는데 릴레이 코일이 여자되어 있어서 NC 접점이 열려있던 것이 두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이 스위치를 내려줘야겠네요. 짜잔!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맛에 고장 수리하는 거죠. 이번엔 직렬 회로에서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현상이 현장에서 어떻게 발생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릴레이나 계전기, 각종 스위치, 접점들은 오래 사용하게 되면 접점이 탄화되어 접촉자의 저항이 증가합니다. 접촉자의 저항 증가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릴레이 접점과 스위치 접점 부하단에 약 55옴짜리 저항을 설치했습니다. 접촉자 탄화로 저항이 증가한 접점에서 이런 식으로 전압이 강화됩니다. 12V까지 전압이 강화됐네요. 이게 전구가 아니라 PLC 인풋 모듈이었다면, 그리고 이 전기가 인입 신호의 전압 레벨이었다면 여러분의 기계에서는 에러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장에 따라 노화된 스위치나 릴레이, 전자접촉기, 계정기들을 장비 오버홀 시기에 맞춰 주기적으로 교환하기도 합니다. 픽셀 채널에 이런 전압 강화 고장 현상을 다룬 영상이 있으니 검색해서 한 번쯤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 경험치도 쑥쑥 오르고 영상 조회수도 오를 테니 서로에게 윈윈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된 회로에서 저항 측정 방법으로 열린 접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도 알아봅시다.
20개의 전구 구성 회로 점검대와 마찬가지로 파워소스에서 전선을 분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을 측정해보죠. 136.95 저항이 조금 높지만 수치로 보면 분명 닫힌 회로입니다. 전원 스위치를 내려서 릴레이들의 접점이 열려있는데도 닫힌 회로로 나온다는 것이 이상하죠? 네, 이상하게 우리가 원치 않은 경로로 닫힌 회로가 만들어져서 저항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직렬 회로에서 저항 측정으로 닫힌 회로를 검출하려면 멀티미터 리드가 연결된 단 하나의 닫힌 회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하는데 실제 기계의 제어 회로는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가지치기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전원을 내리면 릴레이나 전자접촉기의 접점들이 정상 운전대와는 다른 상태로 스위칭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방 회로가 만들어져서 저항 측정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저항 측정으로 이런 문제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회로를 한눈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 기계의 전장 캐비닛에서는 각 전기 부품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부품을 찾고 접점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품 찾는 방법을 모르면 한두 시간은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점검하고자 하는 회로와 측정하고자 하는 부품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찾기 위해 우리는 전기 도면을 펼쳐서 해석하는 거죠. 그 후에 계측 플랜을 짜는 겁니다. 아직 전기 도면이 낯설은 초보에게는 이 자료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픽셀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응용이 쉬워집니다. 올해도 저 픽셀은 산업기계 수리하는 보전 초보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